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하철 부산 진역에서 내려서 요쪽 산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그 경남여고 있었고, 경남여고 지나서 이쪽 오니까 수중초등학교 있네요. 수중초등학교 공영 주차장 옆에 게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손님이 지나가서 매물을 좀부터 보겠습니다. 3개씩 잡겠습니다. 고위도 좀 있네요. 고위에 있습니다. 빌라 있고, 플러스인 아파트 되어 있고, 뭐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단층 주택 있습니다. 5,800만 오른편에 9,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빌라 매매 31평형인 것 같은데요. 9,000만 원. 이야, 굉장한데요. 굉장히 싼것 같습니다. 밑에 매물 잡겠습니다. 뒤에 손님이 지금 지나가시기 때문에 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지나가셨습니다. 여기를 저다 찍고 있습니다. 햇빛이 옆으로 비치나 보여 좀 깜깜한데 여튼 도리가 없네요. 또 손님 오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요 두건 한 부분은 왼쪽은 개인이 내신 것, 오른편은 요 공인중개사에서 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는 한 장밖에 안 붙어 있네요. 한장 붙어 있습니다. 한장 붙어 전화번호 나옵니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요 위에 매물 잡아보겠습니다. 오른편 떼지 마세요 하고 적어놨는데 떼지 마세요 하고 주택 매매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낸것 같습니다. 오른편에 떼지 마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요것도 왼쪽은 개인이 좀, 왼쪽 개인이 새마을 이동 금방 되어 있고, 오른편 1억 7천 동원드림 아파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방이 있습니다. 컴컴하지만 햇빛이 옆으로 좀 비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게시판 옆쪽으로 비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층 빌라 입 오른편에 일단 오른편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제가 한번 좀더 옮겨 보겠습니다. 오른편 매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립니다. 왼편이 아까 나왔던 거고, 오른편이 1억은 나왔던 거고, 중간에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 보여드립니다. 요거 두 개만 잡겠습니다. 요것도 뭐 어디 보나 글씨가 비슷한데 보니까 부동산 글씨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글씨 같습니다. 위에 분하고 보증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비슷한 걸로 봐서 공인중개사에서 같이 나온 매물로 보입니다. 12평 소형 주택 있습니다. 주택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밑에 내려갑니다. 이것도 두 개만 잡아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두개 잡겠습니다. 안착마을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주택 안착마을 저 먼데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붙였네요. 안착마을 그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실 때 혹시 가면 딱그 스톱시키면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을 밑에 내려갑니다. 있습니다. 갈매기 소식은 그 노년층 젊은층의 친구 찾기, 젊은층은 결혼이고 노년층은 친구 찾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생활정보업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알려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생활정보 쪽에 주력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친구 찾기는 좀 아직까지 지금 홍보 주인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촬영 끝나고 주변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쪽이 산 쪽이고요. 수정동 산 쪽입니다. 산 쪽이고요. 이쪽이 지금 저 남포동 저쪽 자갈치 쪽이죠. 방향이. 이쪽이 이제 지하철 쪽입니다. 햇빛 비친 지하철 쪽입니다. 여기 갖고
수중초등학교 요 입구 정문인지 뒷문인지 그렇습니다. 뒷문 같기도 하고 예, 문이 있고요. 요 이제 지하철 가는 길입니다. 쭉 나가면 한 500m 나가면 지하철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아까 매물 오늘 촬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수중초등학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